20, 30대 청년들이 대통령 선거에 캐스팅 보터로 떠올랐습니다. 청년들에게 참 미안하다.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뿌리와 줄기와 가지와 끝에 나뭇잎들이 사실 20대 청년들이거든요. 줄기와 뿌리를 고쳐야 돼요. 계속 이리저리 막 찔렀던 것 같아요. 일단 체험 공고를 보이는 곳마다. 10년만 늦게 태어났어도 아니면 1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살아꿔지라는 느낌이 이런 건가? 어떻게 해야 빨리 돈을 벌 수 있고 부도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제 코인밖에 없구나. 사실 정말 현명한 거는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거죠. 제 친구도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요즘 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야만 되는 세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인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싸워라! 국민의힘 응답하라! 국민의힘 응답하라! 이수정은 삭제하라! 이수정은 삭제하라! 저희가 정권을 잡는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당이지 결코 무시하는 당이 아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고 싶다! 우리는 살고 싶다! 거리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는 청년들. 하지만 같은 20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국의 청년 36명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20대 남자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군과 연결된 어떤 커리어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그런 젠더 갈등의 담론으로서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군대에서 일자리로 이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남성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군대에 관한 측면, 여성 할당제에 관한 측면에서 서로를 물고 뜯으며 이것을 정치권이 활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젠더 갈등이 있고 정치권이 그걸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한 20대 여성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군대 문제이든 그런 임금 차별이든 일자리 문제이든 이런 문제를 구조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통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의 2030 청년들이 이 젠더 문제에 특히 갈등을 갖게 됐고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들을 예를 들면 취업난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살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지역적인 토론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20대 남성과 여성 청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니 구조적 문제 결국 뭐 양극화 또 일자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20대가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 갈등이 증폭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취업 한파를 견뎌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서강대를 졸업한 29살 재련 씨. 신중하게 옷을 고릅니다. 단정한 치마 정장을 골랐습니다. 오늘 복장은 좀 마음에 들어요? 확신이 없어요. 재련 씨는 지금 회사 면접을 보러 가는 길입니다. 서류 심사와 사전 과제, 그리고 1차 면접을 통과해 어렵게 얻은 2차 면접 기회입니다. 결과는 어떨까? 면접 잘 봤어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잘 본 줄 알았는데. 네.
업무를 얼마나 하고 싶은지, 이 일을 얼마나 하고 싶은지에 대한 비전을 제대로 못 보여준 것 같아요. 재련 씨는 스타트업 회사의 마케팅 분야로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망한 스타트업이라 경쟁률이 높습니다. 네, 프로덕트 매니저로 했을 때는 지난해 하반기 26곳에 지원했지만 25곳에서 불합격했습니다. 네, 이건 면접에서 떨어졌네요. 딱 불합격이라는 글자만 보고 메일 한번 딱 꺼버렸어요. 그걸 마주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해피한 거죠.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아쉽고 슬픈데 그거랑 별개로 저에게는 면접 경험 자체가 되게 좋은 기억이었거든요. 인터뷰 촬영 전날 두 곳에서 불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막 울다 잤어요. 집에 오면서도 울고 집에 와서도 막 한 시간 넘게 막 울다가 그래서 지금 좀 눈이 부어있긴 한데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도 울고 걔도 울고 엉엉 울었어요. 꼭 입사하고 싶었던 데라 속상한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기를 바라며 답장을 보냅니다. 이 나이 되도록 뭐 했냐 이런 워딩은 쓰지 않지만 나이가 많으신 편인데 어떤 활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면접을 딱 세 번 봤는데 세 번 다 들었어요. 그때마다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다가 포기하느라고 시간이 몇 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취업준비생 3명 중 1명은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합니다. 행정고시 1차에 몇 차례 합격했던 재련 씨지만 3년간의 고시 생활을 접었습니다. 위계 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조직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진로를 바꿨을 때는 28살. 적지 않은 나이 탓에 대기업은 포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취업 준비하듯이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그랬으면 진짜 서울대 갔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애들이. 어떤 곳을 가고 싶다? 연봉은 어느 정도? 연봉은 그래도 제가 막 아르바이트하고 과외하면서 막 그렇게 벌 수 있는 돈보다는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막 200만 원 초반? 그러면 눈이 너무 높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단 연봉 기준이 너무 높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연봉이 아니면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요. 청년 체감 실업률은 약 20%로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구직자라는 뜻입니다. 28살 동근 씨의 하루는 늘 오전 6시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세팅하고 씻어야겠죠. 3주 전 그는 직장인이 됐습니다. 의료기기 관련 중견기업에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말씀하시길 그 서류 지원자가 약 대략적으로 한 300명? 200명에서 300명이었는데 저희 동기가 13명 뽑혔거든요. 계약직도 그런 좀 경쟁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지난 1년간 50군데 넘게 이력서를 넣으며 어렵게 들어간 회사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면서 그는 취직을 서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니까 빨리 그냥 뭐 제가 원하는 곳 아니더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좀 생활비에 좀 보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팍 들어가지고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동근 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습니다.
1년 뒤에는 정규직 평가도 있다고 하니까 일단 목표는 일단 정규직 전환이죠. 사람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기 때문에 제가 자칫 실수나 잘못하면 금방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계속적으로 공부는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첫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하의 계약직입니다. 불안정한 계약직 신분을 벗어나려면 주경 야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동근 씨에겐 다른 꿈이 있습니다. 은행원이 되고 싶지만 문턱은 높았습니다. 그 은행을 갔었는데 거기서는 다대다로 이렇게 봤었는데 좀 또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픈데 근데 또 제가 노력 부족이죠. 뭐 변리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격증이 좀 CFA 이런 그런 자격증이 있거든요. 좀 높은 고층인 자격증을 막 취득했더라고요. 몇몇 분이. 그래서 듣는 순간 되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난 소심해지는 거예요. 작아져가지고. 그는 면접관이 한 말 때문에 눈매를 교정하는 성형수술도 했습니다. 너 가만히 왜 이렇게 화났냐? 뭐 안 좋은 일 있냐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면접장에서 들었어요? 그거? 네, 면접장에서 들어가지고 저기 이동근 지원자 뭐 어디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화났냐? 화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평소대로 그냥 밝고 평범한 애인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안동이 고향인 재련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고향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친구도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늘 취업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이번에 낸 거 어떻게 됐어? QA랑. 하나는 불합격, 하나는 소식 없고. 근데 솔직히 무서우니까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었지. 막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들 더 스펙 엄청 많고 그런데. 자격증을 내가 몇 개 갖고 있냐, 내 점수가 몇 개 몇 점이냐 상관없이 남들 다 하는 일을 나는 안 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자괴감이 너무 커. 단군 1회 최대 스펙을 자랑한다는 90년대생답게 다른 친구들의 스펙은 더 쟁쟁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 뭐 경비 아저씨도 일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은 어디든 들어가고자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동근 씨의 친구들도 다 취업 준비생입니다. 야, 면세 잘 보고 왔나? 오지 마. 왜?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면접을 보고 온 친구가 면접비 3만 원으로 밥을 산다고 합니다. 면접 어디 갔더라? 현대 비엔디스티. 아, 현대였다. 아, 현대였구나. 그거 되게 좋은 데다, 이거. 좋지. 현대 타격이. 그거에서 몇 명 뽑는데? 그게 나와 있나? 그거는 안 알려주세요. 정태 1년 취업 준비 얼마나 했지? 한 25 졸업했으니까 2년? 나도 한 3년 정도 했지. 3년? 3년 조금 넘은 것 같아. 네가 언제 졸업했지? 나 19년도 2월. 친구들은 2, 3년째 대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대기업을 넘는 건데? 연봉 때문에? 연봉도 연봉이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했을 때 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더 좋지 않을까? 복지도 좋고. 복지도 훨씬 좋지. 대기업을 한번 들어갔다가 또 대기업을 들어간 거는 어렵지 않아. 근데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들어간 건 좀 힘들어.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 들어간 게 힘들다. 왜냐면 중소기업에 그런 동력이 쌓이기. 그래도 나이 제한이, 그래도 대기업은 나이 제한이 걸려있어. 맞지. 28까지 잡혀있거든.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졸자의 초임은 대기업의 약 60%, 격차가 매우 큽니다. 초기에 노동시장에서 어떤 소득을 갖는 일자리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살면서 그 격차들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일자리를 갖느냐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취업 기간을 계속 늘려서라도 더 괜찮은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대규모 공개 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5대 기업 중에는 이제 삼성만 남았습니다. 대규모 인원 선발의 창구였던 대기업 공채가 사라졌다는 건 곧 채용 규모 감소를 뜻합니다. 그런데 90년대생 대학 졸업자 수는 이전보다 더 많습니다. 안정적이고 연봉이 괜찮은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 불리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은 취업자의 약 16.5%에 불과합니다. 그 좁은 문을 뚫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으로 좋은 일자리라고 표현하는 5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 비율을 좀 보면 한 99년도에만 하더라도 한 32%가 20대였어요. 근데 최근에 2019년 정도에 봤을 때 20대 비중은 1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에서도 20대의 비율이 굉장히 줄어들고 좋은 일자리에서 20대의 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 낮은 임금이라든가 불안정한 노동들이 상당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 90년대생들은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대학을 갈 때, 그다음에 졸업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끊임없이 경쟁하는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그리고 승자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져가게 되고 다수의 패자들이 존재하는. 좋은 일자리를 결정짓는 출발점은 대학입니다. 취업에 유리한 대학과 학과에 가려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번 수능을 보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수능을 네. 몇 번 보셨는 것 같아요? 네 번 봤죠, 네 번.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정시 실력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하는 거 대비 얻는 안정감이 투자할 만하다 생각을 해서. 연구원이 하고 싶은데 진짜로. 서울대 들어가면은 제가 꿈을 잃더라도 뭐 서울대 입고 나오면은 취업해가지고 뭐 좋은 기업, 적당한 기업 취업해서 대출해서 뭐 집 사고 뭐 대출금 갚고 명예퇴직 당하고 이러고 살면은 그냥 평범한 생활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당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몇 년 더 하더라도 서울대 가는 게 어쨌든 미래에 안전하다. 근데 이제 뭐 잘 모르긴 하겠죠. 이제는 좀 희망은 없죠. 저희는 일단 아무도 돈을 모으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 다 주식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비트코인하거나. 그래서 안 잘리게 쭉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야겠죠. 명예퇴직 안 당하고. 지난달 취업자 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47만 명 줄었는데 외환 위기가 서울대생에게도 취업난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보험이 돼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지. 그 우리 때는 진짜 지원만 하면은 삼성이든 뭐 대우든 하나든 웬만하면 다 갈 수가 있었거든. 지원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원서만. 원서만 하면은 그만큼 이제 일자리가 이제 넘쳤다기보다는 이거 많았어. 굉장히 많았고. 많았고. 좋은 세대를 하는 거야. 운이 좋지 아주. 그래,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구나. 아주 운이 좋지. 그렇게 취업 걱정은 없었던 거고. 이제 기존 세대들이 이제 나아갈 길들을 제대로 안내를, 가이드를 못하고 있다는 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전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끌어가지도 못할 망정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물, 그 부산물이랄까? 그것들이 결국 청년들한테 직격탄을 날리는 거거든요. 대학 졸업자의 대기업 취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 가을 50대 주요 대기업 427개 업체에 취업한 대학 졸업자는 모두 2만 3천 명으로 지난 85년보다 25.6%나 증가했습니다. 청년 실업은 IMF 외환 위기에 뿌리를 둡니다. Thank you very much. Congratulations, Mr.
요즘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취직이 얼마나 어려운지 정식 사원도 아닌 인턴 사원을 뽑는데 지원자가 구름같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0대 청년 실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자 수가 무려 100만 명. 청년 실업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으면서 더 나빠졌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어느새 청년 실업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20년 넘게 우리 사회 최대 과제로 꼽히면서 역대 정부마다 청년 고용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 저 중동에 다 갔다고 그래. 박근혜 정부 당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한 해 약 1,800억 원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낮은 임금과 단순 노동으로 해외로 나간 청년 중 과반이 3년도 안 돼서 직장을 떠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정부는 조금 달랐을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졸 성공 신화를 만들겠다며 고졸 취업 정책을 강력 추진했습니다. 저는 이 고졸생들이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꼭 참석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왔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을 굴지의 기업에 연결해 주는 방송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그 방송에 나갔던 홍성관 씨. 생명과학고등학교 식품과 3학년 열정이는 홍성관입니다. 오늘 학생들의 열정에 사실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홍성관 학생을 홍성관 학생도 구매 기업에 서바이벌 경쟁을 거쳐 한 대기업 계열사에 채용됐습니다. 저 구매 기업에 입사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동생도 잘 보고 나중에 좀 더 큰 사람이 될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 8년 뒤 그는 배달 라이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관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는 살도 많이 말랐더라고요. 보셨나요? 아, 네. 그때에 비해서 엄청 많이 살이 쪘죠, 지금. 언제 쪘어요? 대기업 들어가고 나서부터 쫙 쪘어요, 이제. 낮에 많이 안 먹고 밤에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낮에 먹을 시간 거의 없고. 이야기는 특성화고에 입학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특성화고 육성 정책을 펼쳤습니다. 좀 선별된 좋은 기업들 취직을 시켜주고 일자리 보장되고 임금도 좀 많이 높고 뭐 그러한 홍보들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지원율이 되게 높았던 것 같아요. 전체 고등학교의 약 30%에 달하는 실업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됐습니다.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쪽에서 이제 길러지는데 동생이 이제 밥도 좀 차려줘야 되고 이제 좀 두 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요리에 좀 흥미도 갖게 되고 관심도 갖게 되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요리를 전공하는 과가 뭐가 있을까. 특성화고에 다니며 취업과 대학 진학을 놓고 고민하던 성관 씨. 학교 측으로부터 방송 출연 제안을 받고 열심히 준비해 전국 예선과 결선을 거쳐 취업에 성공한 겁니다. 이유식을 선보이는데 대기업 계열사들인데 대학교 나와도 들어갈까 말까 한 거잖아요. 되게 일자리 구하기도 되게 힘들었던 경우고 대기업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들어가고 싶어 하는 데인데 너는 20대 초반이니까 여기에서 뭐 뼈 묻고 뭐 한 몇십 년 일해서 정년까지 일하면은 엄청날 거다. 너를 그렇게 키워주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조금 희망? 기대감? 이런 게 있어요. 희망을 안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기농식품 유통회사의 정규직 직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직영점과 가맹점의 매장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매출도 되게 잘 나와서 되게 좀 좋은 등급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친구들하고 대학교 나온
그 분들하고 임금 차이가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저 들어오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는다고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는 업무는 어떤데? 업무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받는 돈은 100만 원 가까이 적었습니다. 자신보다 늦게 들어온 대졸 사원과 임금 차이가 너무 커 박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 채 안 됐고 승진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약간 이제 구두로 얘기를 했던 건데 대표님하고는 군대 갔다 오면은 이제 뭐 이제 임금도 제가 원했던 이제 수준에 맞게끔 좀 더 올려주고 그랬는데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계열사다 보니까 대표이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변동은 별로 없었고. 박봉으로 서울 고시원 생활을 견뎌온 성관 씨.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2018년 귀향했습니다. 특성화고 전공을 살려 일식집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170만 원 남짓. 너 내가 뭐 회 뜨는 거 생선 잡는 거 알려줄게. 대신에 임금도 이만큼만 받아. 그래서 정말 최저시급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면서 일했죠. 거기에서 첫 장면이 그 선배가 맞는 걸 본 거예요. 사장한테. 야 오늘 신입 오니까는 네가 뭐 한 15분 일찍 나와서 일을 알려줘. 다음날 15분 일찍 못 나오고 정시에 그냥 나온 거예요. 사장이 아침에 와서 너 15분 일찍 나오는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라고 하고 이제 맞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정말 무섭다. 1년 2개월 동안 일식집을 다니다가 올해 배달 라이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있는 이제 이 대검찰 같은 게 한 개당 평균적으로 한 3천 원 한 콜이. 그래서 한 50개 하면은 한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월 소득은 이제 뭐 내가 얼마나 일했느냐에 좀 다른데 250은 좀 이 정도 그냥 벌어가는 것 같은 경우. 네, 고생하세요. 배달이 몰리는 식사 시간을 피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좋지만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일해야 되는 건데 라이더도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정말 이제 누워 있는 분들도 봤고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이제 달릴 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자리에 있는 게 내가 될 수도 있겠다. 라이더로 뭐 언제까지 이걸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쿠팡 배달 뭐 나이 먹어서 할아버지 돼서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없는 거죠. 특성화고를 나와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고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사람이 3년 정도 되면 같은 기회 여러분의 친구가 대학을 4년 후에 들어오더라도 훨씬 여러분들이 앞서가는 대우를 받고. 하지만 임금 차별과 승진 제한 등 고졸 취업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일선 특성화고에 취업률을 높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일정 취업률이 넘는 곳만 지원금을 줬습니다. 그 외에도 한 해 200억 원의 예산을 교부해 취업 지표 높이기 경쟁에 내몰았습니다. 목표 취업률에 못 미치는 학교는 특성화고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채찍까지 꺼냈습니다. 그 채찍이 스물스물 학교 선생님들에게 들어오면서 위협적인 거죠. 300개만 안 되놓고 나머지 다 없애겠다고 했어요. 사실 그게 집행하진 않았지만 위협을 가했다고요. 그 당시만 해도 아웃백이라든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 다 취업을 해왔던 거죠. 영국 정부 말년에는 15시간 근무자들도 15시간만 돼도 다 취업률을 잡아버렸어요. 그냥 뭐 가서 알바 형태의 그것도 다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이명박 정부가 지속적 고등학교 단축을 굉장히 잘했다고 환상이 적힌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내면에서는 그 들어가면 돈만 타다가 엉뚱한 짓 하고. 롯데리아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취업으로 보고 편의점 알바도 취업률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품처럼 꺼지는 환상.
취업률에 목을 맨 정부 정책. 그로 인해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률 경쟁의 도구가 됐습니다. 고용의 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단 학생들을 취업시키고 보는 묻지마 취업까지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었습니다. 교육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예전에는 각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조금씩 계층화되어 있어서 고졸자 여기 하고 전문대졸자 여기 하고 대졸자 여기 하고 이게 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준에서 하는 일자리들은 갈수록 줄어들어요. 사실 이 담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다못해 5년, 10년 뒤라도 뭐가 있을 건데 학교 특성을 어떻게 개편하면 학생 모집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은 더 열악하고 위험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살기 힘든 게 정말 좋은데 취직하는 친구들은 따로 있고 이렇게 위험하게 목숨 걸고 일하는 친구들 따로 있는 거거든요. 있는 친구들은 아기 때부터 영어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학원 좋은 학원 뭐 정말 뭐 스카이 나온 뭐 학생들 이렇게 뭐 과외 붙여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가고 스펙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이미 그 출발 지점이 다른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저희하고는 출발 지점이 다른 거죠. 특성화고 설립 취지는 특정 분야 인재와 전문 직업인을 양성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일자리의 질과는 상관없이 취업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요즘 상황은 어떤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 등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화고에서 취업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졸업생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했는지 이제 다 써서 붙여놓거든요, 벽에. 이제 그런데 보면은 롯데리아, 모닝글로리, 뭐 알바도 취업으로 치고 좀 안 좋은데도 막 취업시키고. 고졸자라서 이래서 고졸은 이래서 공부학생 연봉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 퇴직금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야근 수당이 없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임금 측면에서도 불리한 조건이었고 차별적 언어의 경험까지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취업하는 비율은 약 28%대입니다. 취업자보다 대학 진학자가 더 많습니다. 특성화고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며 청년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이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년들이 더 이상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주식? 보관? 거짓말! 놀라지 마세요. 이것은 실화니까. 청년은 장기 근속과 목돈 마련. 중소기업은 인재 확보와 고용 유지는 물론 정부의 다양한 혜택까지.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내일 채움 공제. 3년형에 가입할 경우 청년이 매달 16만 5천 원씩 총 600만 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 납부액보다 5배 더 많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정부 지원에 이끌려 재윤 씨도 2018년 한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초대졸 전형으로 아마 대기업 생산직을 갔을 것 같아요. 전혀 내일 정공제가 없었다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가지 않더라도 연봉적인 금액에서 조금 상쇄할 수 있겠구나. 회사는 한 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로 휴대폰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금형 틀을 만들어 납품해왔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해도 어차피 나는 이 목표에만 도달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의 잠자는 시간 말고는 회사에 있었다고 보면 돼요. 새벽까지 철야를 하는 경우도 찾았고요. 뭐 토탈 종합을 해보면 100시간, 150시간 이상씩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달에 150 이상씩? 네. 토요일, 일요일도 다 출근하고 포함해서. 관리하진 않았고. 고된 공장 일에 재윤 씨의 손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사정이 나빠졌습니다. 취직한 지 2년이 넘었을 무렵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지난 10월 사장이 무기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무기한 무급휴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회사 사원증 카드를 반납하고 내일부터 출근을 하지 마라. 그게 지금 한 달 지난 상황에선 그게 그 날짜가 해고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해고라는 걸 모르고 있었나요? 네, 알 수가 없었죠. 무급휴직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출입증을 반납한 재윤 씨와 직원들이 정리 해고됐다는 겁니다. 해고날은 내일 채움 공제 만기 한 달 전. 마지막 한 번을 채우지 못해 재윤 씨는 만기금 3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받는 건 그중 1천만 원 정도. 이게 해봤어요? 저 내일 채움 공제 한 달 남았다. 네, 얘기해봤습니다. 어찌 네 편의만 봐줄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진행되다 그냥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결국 해고가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 2년, 3년 근무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재윤 씨가 다녔던 회사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 2년 동안 버티다가 보니까 어차피 그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버리고 여기 또 그런데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인원도 많이 줄이고 우연히 그렇게 일이 겹친 거지. 퇴사를 같이 되는 시점에 이제 그분이 같이 끼어서 이제 그 같이 되면서 이제 퇴사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 이분이 매우 처음 문제가 아 이렇게밖에 안 남았구나 뭐 그렇게 된 상황이죠. 지금 일단 저희가 공상대에서 막 드릴 말씀은 없으니까. 재윤 씨처럼 내일 채움 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는 청년들이 매년 약 20에서 30%씩 나왔습니다. 기업에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중도 해지 사유는 청년들의 이직입니다. 한 단체에는 내일 채움 공제 관련 제보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부당한 행위를 당해도 그만두지 못하고 올가매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괴롭힘 행위가 지금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거 지금 신고해버리면 이 청년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이거를 끝나고 퇴사하면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퇴사를 하면 현재 지금 약속했던 공제금에서 사실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그걸 참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참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족쇄를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끊어버리겠다라는 제보도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고용 환경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장치 없이 활용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근속을 유도하겠다는 내일 채움 공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만기금을 받은 청년의 약 32%가 6개월 안에 중소기업을 그만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보조금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뭐 이거 끝나고 나면 별로 제대로 합류할 가능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고용에 대한 보조금 이 정책은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단순히 이번 정부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미 밝혀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선안은 3일 전 새해 들어서야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 평일 오전 9시가 되면 기호 씨는 인턴 업무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에 약 석 달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네 번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오늘 온 거는 이제 충북 보은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이제 가격별 그 지역의 가격이 얼마인지인데 오늘은 지금 데이터가 안 들어있고 테이블 값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조건문을 그냥 제가 확인하는 작업만 하는 거예요.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해 검수를 하는 일입니다. 컴퓨터 및 엑셀 활용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업무입니다. 일은 끝났는데요. 아, 네, 다 끝나셨어요, 벌써? 네. 이제 근무는 8시간인데 사실 업무가 이제 매일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업무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임금은 최저로 한 180 정도? 기호 씨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행정안전부가 한국판 유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는데 현장을 와서 왔으면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연구원이 뭐 하는 데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경험을 하면 훨씬 앞으로 이제 진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일 경험 수련생 신분입니다. 일 경험 수련생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예요? 일 경험 수련생? 일을 할 인턴이 필요해서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뭔가 그냥 사람을 일단 채용해놓고 우리 사람이 이렇게 채용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제일 아쉬운 부분인데 제가 한 업무에 대해서 피드백이 안 오거든요.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긴 하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이 안 오니까 초반에는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좀 파악하기 어려웠어요. 온라인에는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에 대한 불만 글들이 많습니다. 졸속 행정이며 화가 난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이제 취업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이제 뭐 재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게 뭐 정책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 이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정책이 결국 저희가 결국 내는 세금이고 그런데 뭔가 그냥 의미 없이 낭비되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역시나 그 수련 지원금 183만 원, 새 전 183만 원인데요. 기호 씨는 분명 구직 중이지만 이 소득 때문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통계상 취업률을 높이는 셈입니다. 지난 2년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으로 1만 명 넘게 채용됐습니다. 2천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도 비슷합니다. 체험형 인턴은 정규직 채용과는 무관한 단기 일자리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린다는 의미로 티슈 인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식으로 일종의 과제부 쓰레기 던져가지고 결국은 문제는 해소가 안 됐고 이걸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퍼부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 효율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 채용 전환형 인턴 수는 줄어든 반면 체험형 인턴만 매년 1만 명 넘게 뽑아왔습니다. 지난 4년간 약 4천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공기관 인턴은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지적됐던 문제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인턴 활성화를 내놓은 뒤에 청년 고용 정책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비슷한 정책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고용률 70%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수를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였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질보다 양에 치중해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늘려왔습니다. 정부가 숫자에만 매달리는 동안 청년들의 삶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겉장만 바꾸고 그다음에 시대에 따라서 내용만 살짝 바꾸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제는 그대로 안고 가는 거죠. 현재의 실적, 성과, 일자리 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전부 저는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당장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밥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이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그 간절함을 수단으로 삼아서 청년들이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하여서 표수를 늘리는 이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년의 삶을 보장하고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을 해도 다치지 않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표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정책을 만들어달라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